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알체라, 아이큐, 한미반도체, 오텍, 코스맥스, 옵트론텍, 롯데정밀화학, SK렌터카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TCCST, 바이오리더스, 그리고 삼성전기, 롯데정밀화학, 제일기획, SCD, 한솔로지스틱스,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라이프시멘틱스, 그리고 알체라, 솔루스 첨단 소재, 노바렉스, KH바텍, 파세코, 데모, 솔리드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마지막 MTN은요, 태경 케미컬 있고요. 네이버, LG전자, 알루코, 대원미디어, 인터플렉스, 하나기술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인 관심주 체크하고 오셨는데요. 오늘장에서의 관심주 흐름 뭐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의 관심주도 상당히 이제 업종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업종 중에 좋은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하셨는데요. 우선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오텍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텍이 작년에도 원래 12월 달에 급등을 했었죠. 이 회사가 1월 달에 쿠팡이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는 이슈와 함께 12월 달에 급등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회사는 2000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바로 이제 구급차, 물류차, 장애인 관련해서 만드는 차, 특수 차량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쪽 부위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업계 1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256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한 2.56% 정도 감소한 수치를 보였고 영업이익은 더 안 좋았죠. 단기 순이익이 61억 정도로 해서 56% 이상 감소를 했는데 작년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금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지금 보니까 1,4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월등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EPS를 보니까 2020년도 1분기에는 27원이었다가 금년 1분기에는 268원으로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고요. 앞으로 냉난방 그리고 냉동 이쪽 부분이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실적이 좋아질 거, 턴어라운드 될 거로 가능한 걸로 보여지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오텍이 지금 보니까 바닥을 잘 잡고 올라왔는데 작년 12월 21일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참 조정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 추가적으로 매물 지표를 하나 넣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인데 약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밴드 상단에 14,450원대 긴 막대가 있죠. 이게 이제 매물대인데요.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은 가격이 지난 12월 21일 가격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약간 매수할 때 너무 빠르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매수 가격은 한 13,500원 정도, 현재보다 한 1,000원 정도 깎은 그런 가격대에서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18,000원, 19,000원대가 매물이 상당히 많은데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 직전 고점이었던 2020년 12월 21일 가격, 21,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 보시는 분들은 이때 가격까지 올라오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중장기 관점 괜찮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1,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특수차량 제조 전문기업 오텍입니다. 오늘 4% 가까이 상승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4,400원 선, 자, 매수가는 13,500원으로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분이네요. 21,000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텍 첫 번째 종목으로 봤고요. 두 번째 관심주는 어떤 건가요? 자, 두 번째 관심주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이 전부 다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아, 코스맥스요. 네, 코스맥스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장품 기업이죠. 네, OEM, ODM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특히 이 회사를 여러분들이 그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거는 코로나19, 특히 요즘 뭐 델타, 뭐 심지어 뭐 감마, 뭐 남다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는데 네. 그로 인해서 화장품 업종들이 초토화됐습니다.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메스터는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중국에서의 2분기 매출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얼마 전 11일이죠.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311억 정도 나왔습니다. 예, 3개월 전 나왔던 267억 원 실적 가이던스보다 한 16%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 상당히 좋죠. 왜 그런가 봤더니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 11월 11일 광군제죠. 그런데 6월 18일 날이라고 해서 제2의 광군제가 있습니다. 이때 화장품 판매 실적이 엄청 좋았습니다. 특히나 상위 랭킹에 돼 있던 25개의 화장품 제품 가운데 무려 코스맥스의 제품이 13개나 됐다는 얘기죠. 엄청나죠?
중국에서만 매출이 전년 대비 한 32% 증가한 1738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38% 증가한 177억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실적이 좋을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계속 5일선을 타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차트도 이쁩니다. 아, 근데 신고점 52주 신고가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데 약간 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고가를 가더라도 보통 5일선이나 11선 정도까지 들어오는데 한 13만 원 정도, 11선이죠. 예, 부딪힐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13만 원 정도 매수 좋고요.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보니까 13만 원대가 이게 밴드 상향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네. 돌파를 하면은 직전 고점이었던 21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5만 원 정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게 2019년도 신고가죠. 그래서 15만 원 정도 가면은 50% 정도 매주 비중을 축소하시고 중장기간 참 괜찮아 보이고요. 12만 원 이탈 시에는 다시 재진입. 왜냐면 12만 원을 못 지키면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2만 원은 여러분 지지라인, 예, 손절매 가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 실적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약보합권 흐름인데요. 13만 9,500원. 네, 매수가는 13만 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역시나 15만 원, 전 고점대로 잡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2만 원으로 지지라인 확인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코스맥스였고요. 마지막은요. 다음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이 종목도 세 종목 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모 기업이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최대 고객이 또 삼성전자인데 이 회사가 얼마 전 발표됐던 증권가 리포터를 제가 몇 개 리포터를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매출이 상당히 좋아요. 특히 회사를 상장하고 난 이후에 실적 가이던스 나온 걸 보니까 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금년 2분기가. 그래서 2분기 연결 재무제표를 보니까 기준 실적으로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709억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31.9% 증가한 수치인데요. 시장에서 형성됐던 컨센서스 680억 정도가 한 달 전까지 나왔는데 그거보다 한 20억 내지 30억 정도가 높은 수치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최대 고객이기 때문에 코로나 변이로 지금 많은 부분에서 광고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역발상으로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사 해외 마케팅의 대응 물량이 많은데 유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았다.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도 시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가이던스가 있더군요. 2020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텍사스 넘버원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걸 제일기획이 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는 위스콘신주 그리고 아이오와주의 삼성전자 디지털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주가는 선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벌써 이미 실적이 좋은 줄 알고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얼마 전에 내고 약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가격대는 지금보다 한 1,000원 정도 이상 좀 빠진 24,000원 정도. 왜냐하면 현재 지금 잠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5,000원대가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뚫기 위해서는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한데 24,00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9,000원 정도. 그게 이제 2019년도 7월 달에 고점입니다. 그래서 만약 말씀드린 것처럼 25,000원 그리고 26,000원을 빨리 돌파를 한다면 29,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22,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기획도 역시나 또 실적 관련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과 또 구조적 성장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조언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제일 기획 오늘 1% 넘게 빠지고는 있습니다. 25,100원인데 자, 매수 라인을 잡는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24,000원대 네. 약간의 눌림목 나오시면 그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9,000원, 손절 라인은 22,000원인데 지금 리포트들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들도 한 3만 원 넘게 올려놓은 상황이니까요.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일 기획까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 관심주 예. 볼자래요. 관심주 중에 참 좋은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요? 예,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는데
대표적인 종목 하나 갖고 나왔죠. CJ 시푸드입니다. CJ 시푸드. CJ 시푸드는 CJ 제일제당이 대주주죠. 예. 무려 이제 46.2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 그리고 CJ 프레시웨어의 계열사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독과점 거래를 해서 이런 계약이 또 체결이 됐어요. 원재료비가 상승을 하면은 그에 대한 상승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비바이비타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그 세금 전 내기 전까지의 감가상각에서 들어간 게 한 6 내지 7% 대까지 마진을 고르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 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도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대기해서 많이 드시고 계시기 때문인데 안정적인 거래로 앞으로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제표를 좀 잠깐 화면에 꺼내놨는데요. EPS하고 ROE를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작년 1분기 같은 경우는 EPS가 28원이었는데 금년 1분기 때는 288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성장을 했죠. 예. ROE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4분기 때는 6.23%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623만 원을 벌었던 건데 금년 1.4분기 때는 15.55%로 무려 1억 투자했을 경우에 1,555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죠. 매출 성장이 아주 두드러지고 이익도 좋습니다. 차트도 예술입니다. 현재 잠깐 이제 그 뭐 작년 8월 달에도 급등이 원래 여름에 좀 강한 종목이 이 종목이 강하게 상승했는데 현재도 주가가 지금 4,900원대 머물러 있습니다. 조금만 더 떨어진다면 4,800원대 그 자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단 부위에 약간 밴드를 설정하고 있는 지지선인데요. 4,800원 매수 좋고요. 6,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지난 8월 31일까지 가격 때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목표가 선정해 주시고 손절 라인은 4,500원 정도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박스 구간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부터 상승 탄력이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지금 CJ 시푸드고요. 1% 오늘 강세 흐름이네요. 4,945원이고 목표가는 전 고점까지 가능하다. 6,000원대로 잡아주셨습니다. 매수 라인은 한 4,800원 선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CJ 시푸드까지 또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